국내 택배 노동자 수는 약 5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. 이들의 근무 시간은 일주일에 6일, 하루 13에서 14시간 정도인데요. 이렇다 할 휴가도 한번 맘 편히 못 가는 택배 노동자들이 오늘 16, 17일 택배 없는 날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. 정희진 기자가 택배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. 쉴 틈 없이 옮겨지는 택배 상자들. 택배 기사 경력 9년 차 김영홍 씨가 오늘 하루 배송해야 할 물품입니다. 오늘은 주말 이후라 그나마 사정이 나아 230개 정도. 평소엔 300개가 넘는 물품을 배송합니다. 중간에 이제 짬 내서 먹긴 먹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요. 김 씨와 같은 택배기사들이 쉴 수 있는 날은 일요일과 공휴일뿐. 쉬려면 대체 인력을 구해야 하는데 인건비가 배송 수수료의 두세 배 값이라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. 대부분의 택배기사들이 일주일에 6일, 하루 13시간, 14시간 노동에 나서는 이유입니다. 사람이 몸이 아플 수 있잖아요. 그 몸이 아프고 그 쉴 수 있거든요. 근데 못 쉬어요, 구조상. 다리가 부러졌다거나 또 팔이 그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내일에서 그 작업을 하는 동료들을 봤을 때는 정말 그때는 힘들죠. 여름휴가 가족 사진에 얼굴 없이 산 지 10년. 평범한 저녁 식사 한번 하기도 어렵습니다. 아이의 친구네 집 같은 거 보면 아빠가 퇴근하고 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또 아이들 뭐 숙제하면 숙제도 봐주고 막 이런다고 하는데 그걸 못 해주니까 좀 속이 좀 많이 상하고 그러죠. 택배 노동자들을 요청한 택배 없는 날은 오는 16일과 17일. 내일부터 15일 사이 시민들이 택배 주문을 최소화하는 게 택배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. 다소 좀 불편하시더라도요. 저희들 모르는 얼굴들도 다 아니실 테고 다 아시는 분들일 텐데 조금만 참아주시면은 더 나은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, 국민 여러분들한테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, 저희들이. KBC 정의진입니다.